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문조롱 최기택입니다. 선생님, 요새 삼재인 분들이 네. 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삼재라는 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삼재를 네. 이겨내는 방법, 네. 또 비법. 네. 그, 삼재는 들어올 삼재, 그리고 눌 삼재, 날 삼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삼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올해 2022년도 들어오는 삼재로는 쥐띠하고 용띠하고 원숭이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무조건 삼재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맨 마지막 화면 끝에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비방을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삼재를 다 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100% 소멸되지는 않아요. 일반인이. 이거는 그쵸. 무당들이 좀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더 가고, 아무래도, 우리 같은 샤먼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해주는 게 더 좋은데, 네.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일러드릴게요. 오, 네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들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삼재는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9년 주기로 해서 3년을 가서 12년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9년 주기로 삼재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근데 들삼재 때는 보통 보면은 사회 운과 그리고 집안일이 좀 하락을 해요. 안택이라고 하죠. 아이고. 집안일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눌삼재 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을 좀 막을 수가 있답니다. 아니 좀 막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운이 막힌다. 안 풀리는. 예, 그렇죠. 그 날삼재가 좀 제일 위험한데요. 네. 날삼재는 이별수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혼 이런 건. 예, 또 악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삼재 때는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9수 때, 날삼재 때 9수 때 정말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날삼재는 무조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삼재도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삼재 분들은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나이별로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삼재가 들어오면요. 그거 아세요? 은근히 재산이 늘어요. 삼재인데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고 행운이 따라요.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올해 원숭이띠 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삼재예요. 박수! 네. 여기 원숭이띠들이 네.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른 뭐 쥐띠나 용띠 되시는 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올해는 제가 들삼재 때는 사용과 안택이 하락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조심하고 좀 비켜 넘어가면은 셋띠 모두 다 올해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 중에서 네. 원숭이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재물이 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근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올라 막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릴렉스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경고망동하지 말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원숭이도 떨어진다고. 맞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좋다고 해서 나쁜 것도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비방입니다. 비방. 네. 저는 소금하고 팥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발장에다가 네. 소금 단지를 좀 갖다 놓으신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팥을 소금 단지 옆에 또 팥도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물을 하나 떠놓으세요. 물이요? 네, 물을 하나 떠놓고 하루만 계세요. 그 다음에 물은 버리세요. 네. 피디님 오늘 유난히 은근히 말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말 크름 끊지 마세요.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서 물을 하루만 소금단지가 있죠. 옆에 팥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물을 하는 거를 떠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다 무당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다 놓은 다음에 물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 소금하고 팥은
뭐 본인이 생각날 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계속 갈아주세요. 1년 12달 매번 갈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서 좀 애군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속옷을 본인들 그 속옷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속옷을 보통은 버리시죠. 네. 네. 근데 소각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북어에다가 본인 속옷을 싸매세요. 싸매셔서 거기다가 흰 종이로다가 우리가 대수대명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흰 종이를 둘러서 뭐 실칠이라든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게 있으면은 묶으세요. 묶으셔가지고 어디 여행 가서 캠핑 같은 데 한번 가세요. 캠핑 가셔서 그 나무 캠프와이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신 다음에 그 불 속에다 이렇게 본인 속옷을 묶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건 원래 무당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무당한테 오시면 더 좋아요. 근데 삼재풀이를 난 꼭 내가 하고 싶다. 그럼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홍수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에도 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100% 다 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본인들이 경험하세요. 저는 비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소금단지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속옷을 묶어서 태운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삼재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